지원은 복화 2의 10이네요. 네.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몸 위에 안에 있는 거요?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단어 먼저 쭉 살펴볼게요. 지호 꺼너라.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소파. 소파. S-O-F-A.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다. 하나 있으면? 소파. 여러 개 있으면? 소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위에? on. on. on은 요렇게 붙어서 위에 있을 때야. 벽에 붙어 있어도 on이야.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어도 on이야. 알겠습니까? 꼭 이렇게 위에 어떤 물건 위에 있어야만 on 아니에요. 그 벽 위에 이런 거 배워봤는데. 그 벽 위에. On the wall. 그렇지. 벽에 붙어 있어도 on the wall이에요. 생쥐. Mouse. Mouse. M. M O U S E. 그렇죠. 계속해서. Floor. Floor. F L O O R.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In. In. 어 어디 어디 안에 in. 바로 그 dog. dog요. 그리고 숲. forest. forest. F. F O R E S T.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forest 말고도. woods도 숲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어디? where. where. W H E R E. 오케이. 그다음 tree. T R E E. 이거 말고도 있는데. wood. wood도 나무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wood가 많이 있으면 woods가 되겠죠. 숲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마당. yard. yard. Y A R D.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기로 합시다. 오케이. 생기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되겠죠. Where is the mouse? The mouse. 한번 길어봤자. The mouse.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하고 같은 규칙대로 하면 되겠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여기 비동사의 뜻은 원래 비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있다. 있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 있다란 뜻으로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어디 있는지 대답합니다.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on the sof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is the mouse?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소파 위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it? Where is the mouse? 하면 되겠었죠.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이번에는?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그냥 the floor 하면 그 바닥이죠, 그 바닥. 근데 오늘 붙이니까 그 바닥 위에. 그래서 이거는 무엇? 바닥. 근데 그 바닥 위에 하니까 어디로 바뀌죠. 오케이. 그러니까 in이나 on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in이나 on 이런 것들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It is in the It is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The yard 하면 그 마당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re is it? 오케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근데 in the yard 하니까 뜻이 그 마당에 라는 뜻이 되었고 무엇이 아니고 어디 마당에 어디로 바뀌었죠? 이런 in이나 on 같은 애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디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이번에는
It is in the forest. In the forest 해도 되고. It is in the woods. It is in the woods. It is in the woods.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in이나 on 이런 것들이 또 at도 있었어요. at 이런 것들이 어디라는 말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말하기 쓰기 모두 잘했습니다.